안녕하세요. 오늘의 나를 안아주세요. 이윤정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 고요함과 연결하신 후에 욕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천히 눈을 감고 침묵안에 나 자신과 연결해 보겠습니다. 얼굴, 목, 어깨, 가슴, 배꼽, 단전, 골반, 허벅지, 무릎, 종아리, 발목, 발바닥, 팔꿈치, 손바닥. 나의 호흡에 집중하시면서 현재 나는 어떠한 상태인지 나 자신을 꼭 안아주듯이 나와 연결해 보겠습니다. 그 상태에서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눈을 뜨시고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이 보이나 한번 바라보세요. 여러분들 어떠셨나요? 내 몸을 들여다봤어요. 내 몸과 소통을 하신 거예요. 내 몸과 연결하고 나니 마음도 조금 달라지시나요? 조금 가벼워지셨을까요? 아니면 조금 고요해지셨을까요? 이렇게 우리는 욕구와 만나면서 내 몸과 마음, 그 다음에 삶도 조금 더 홀가분하게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연결할 욕구는 바로 소통이라는 욕구입니다. 네,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을 열고 나가볼까요? 소통을 하고 싶어서 길을 나섭니다. 내 말을 들어줄 사람 또는 어떤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 나서서 말을 걸어봅니다.
내 마음이 느껴져? 내가 원하는 것을 알겠어? 소통의 길을 나섰는데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기도 합니다. 가도 가도 끝이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통이 잘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. 또는 내가 소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참아서 힘이 들어지기도 해요. 무모한 도전일까요? 포기해야 할까요? 아니에요. 아니에요, 여러분. 우리가 끝도 없는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비폭력 대화가 있답니다. 비폭력 대화의 4단계는 관찰, 느낌, 욕구, 부탁입니다. 이 4단계로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기를 계속 연결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도 듣고 나의 말도 표현합니다.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비폭력 대화를 공부를 하시면서 지금 이 욕구 명상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전에 비폭력 대화를 해봤던 분도 계시고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 이게 뭔가 궁금해서 와보기도 하셨을 거예요. 결국은 이 네 단계로 말하고 듣기를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이란 단어를 우리가 모르지는 않지만 이것으로 내 언어를 쓰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이런 태도를 갖추는 게 그리 쉽지는 않죠.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의 습관은 비폭력 대화가 아니었으니까요. 그러나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하시면 그 길이 어렵고 가끔 오르지 못할 산 같을 때도 있고 답답하기도 해서 신에게 아우성도 치지만 우리는 나 자신을 보듬고 상대를 연민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. 소통하고 싶은 나의 마음과 연결합니다. 나의 느낌과 욕구를 솔직하게 말합니다. 다른 걸 솔직하게 말하라는 게 아니죠. 비난을 솔직하게 해라, 평가를 솔직하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. 나의 느낌과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고요. 그리고 상대의 말을 공감으로 듣습니다. 소통을 잘 하려면 우리는 말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죠. 나의 느낌과 생각을 잘 표현하고 부탁하는 것이 소통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거든요. 하지만 소통은 꼭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. 제가 좋아하는 시인 루미의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진짜 소통이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연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옳고 그름의 생각 너머에 들판이 있다. 나는 그곳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다. 영혼이 그 풀밭에 누우면 세상은 너무 충만해 말이 필요 없고 생각, 언어, 심지어 서로라는 단어조차 그저 무의미할 뿐. 네, 우리가 오늘 한 걸음 또 걸었습니다.
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가 가까운 사람들과 즐거운 소통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